이거는 사실 뭐 상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제도예요. 절세 제도인데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이제 세법 안에 그런 이제 법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계형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우대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죠. 가령 뭐 근로를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는 아파트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양도차익이 생겼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는 누가 나한테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모든 소득에는 다 세금을 내도록 돼 있잖아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자소득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줄 때 세금을 일정 부분을 떼고 줍니다. 따라서 뗐는지 안 뗐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이 떼놓은 세금을 대신 나를 대신해서 납부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식을 잘 못했던 건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있냐면 15.4%가 있어요. 꽤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생계형 제도라는 것은 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네. 그래서 대상을 보면 뭐 만 60세 이상 또는 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생계형 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근데 뭐 무제한으로 금액을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저기 한도 나와 있는 것처럼 3천만 원. 3천만 원 내에서 저런 혜택을 줘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정기예금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 일반으로 가입을 하겠죠. 세금 15.4%를 떼는. 예. 네.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가입했는데 나중에 가서 15.4% 떼고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5.4%만큼 이자를 덜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 가서 이거 정기예금 가입할 때 생계형으로 가입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품을 만약에 생계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떼죠.